언니, 아니 내가 온 건가? 요,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막 집에 도착해가지고 제 잔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좀만 기다려줄래요? 아, 반갑습니다. 위버스로 또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면이 있나? 잠시만요, 그럼 제가 잠시만요. 자, 보자.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여러분들 잔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옳지. 거의 없네, 뭐. 딱 요 정도. 자, 많이 섞고 왔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왜 굳이 위버스 빨리 와도 되는데 자이레 왔냐? 바로 제 솔로 앨범 정규 앨범이 발매가 됩니다. 가우든. 자, 축하의 의미로 여러분들과 한번 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heers. Yes. 좋습니다. 네, 앨범명이 골든이죠. 골든, 황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데뷔하고 나서부터 뭔가 저한테 수식어가 되기도 했었고, 또 제가 뭐 골든 클로젯이란 것도 있었고, 뭐 예능에서 황금이라는 시를 또 쓰기도 했고, 또 지금 이 시점이 좀 저에게는 황금 같은 시기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골든타임이라고도 또 생각이 들면서 앨범명을 딱 골든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앨범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네, 무려 이제 3D와 7 클린 버전 그리고 익스플리시트 버전 포함해서 총 11곡이 될것 같고요. 원래 솔직히 말해서 EP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열심히 그냥 무지하게 그냥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정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 리스닝 파티 할 때도 계속 연습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음 앨범에 관련된 것들을 연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퍼포먼스가 없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모든 그 메인 타이틀곡이죠. 타이틀곡은 어쨌든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 거긴 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고 빨리 하루빨리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를 갈고 목을 갈며 몸을 갈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 연습하면서도 또 느끼는데 참 많이 죽었다. 네. 예전에는 좀안 이랬던 것 같은데 확실히 안무를 하다 느끼는 건데 정말 많이 힘이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노력을 안할수 없으니까 최대한 할 거고 아무튼 네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드디어 참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옛날부터 앨범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야 제 앨범을 들려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지금에서라도 여러분들께 제 목소리로 된 많은 곡들을 좀 들려드릴 수 있다는 이 시점이 너무 값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면서도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 전혀 없고요. 다만 좀 피곤하다. 피곤합니다. 뭐이 정도까지는 얘기해도 될것 같은데 이제 뭐 세븐도 했었고 3D도 했잖아요. 했는데 이번에 나오는 앨범 타이틀이 저는 굉장히 힘들다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뭐 멋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예, 아마 여러분들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고 예,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자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전할 얘기는 다한것 같고 감기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좀 무게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앨범 딱 정규 앨범이 나오게 되니까 제가 좀 목소리를 깔고 들어가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형 바이브로 알죠? 브로 바이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cheer up, cheers.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저기 뭐야 잘 아니 모르겠다. 약간 졸려요. 왜냐면 요즘 잠을 못 자고 있었고 오늘 또 빡세게 연습을 하고 왔었어가지고 앞으로도 남은 스케줄을 좀 해리라 걱정이 많이 되면서 걱정이 많이 되긴 해요, 사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래서 오늘 저기 링겔 맞고 왔어요. 링겔 맞고 왔어요. 좀 체력 보충 좀 하려고.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오늘 저기 뭐야 제가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스트레스 받는 건 전혀 없으니까 너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좀 피곤하다. 정구가 잘해요. 예, 잘할 거예요. 잘할 거예요. 그만큼 또 노력해야지 뭐. 정국 태현을 사랑하냐고 태현이? 우리 투바투 태현이? 태현이랑 안 그래도 오늘 짤막하게 또 연락했는데 태현이 참 예의 바르고 귀여워 귀여우면서 또 약간 애늙은이 같아가지고 아마 나보다 아는 것도 더 많을걸? 나는 그냥 공부 때려치고 그냥 이길만 했으니까 머리에 든게 딱히 없어가지고 태연이 아주 좋은 친구지. 카리스마 있어. 하이볼 마시고 있습니다. 하이볼.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유,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전종국 여자친구입니다. 너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는 거니? 응? 아이, 너든게 없다고 한 게. 그냥. 아이, 그 가방끈이 짧은 건 사실이니까.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더 사랑할걸요, 아마. 내가 좀더 아미들 내가 좀더 사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뭐라고? 선생님들한테 수업 중단하라고 하면 안 돼? 수업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수업 개념이 아니라 연습 과정 자체가 실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기반이 있어야 약간 뭐 시험 본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디 연습도 실전이라 내 셔츠 벗으라고? 야, 이 자식아 이 음란마귀야. 그런 건 그냥 딴 데서 봐. 왜 나 가지고 그런 거야? 민망하게. 아니? 그리고 여기 나 최근에 이제 이거 잡지 받음. 예. 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힙합 부분. 힙합 장르. 아, 좋다. 그래도 앨범 그 발매 공지가 이제 떠가지고 좀 약간의 후련함은 있네. 되게 아, 빨리 아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야, 그래도 여기는 피부가 되게 좋게 나온다. 나 지금 피부 장난 아닌데, 막 흉터도 되게 많고. 이 조명이 빨개서 그런가? 흉터랑 조명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이게 좀 가려지나 봐. 오케이, 라이브는 이제 이 색깔이다. 지금 동시통역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위버스가 답변이 좀 느려서 대답만 좀 해줄 수 있어요? 동시통역이 되고 있나? Yes or No 이렇게만 해. 통역이 안 되면은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 내 목소리가 지금 안 들려? 그건 아니잖아. 다 지금 얘기하는 게 와, 이게 위버스가 그 채팅이 진짜 느리네. 한 10초 있다가 올라오네. 일. 오, 한 10초, 13초 정도 있다가 올라오네. 그렇구만. 틱톡을 지운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재미삼아 올렸다가, 아, 그래도 내 틱톡에는 좀 멋있는 춤이나 뭐, 그러니까 춤 챌린지나 아니면 커버 이런 것들만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지웠죠. 근데 또 그거를 퍼서 잘저 돌아댕기게 하더라고, 아미가. 아무튼 내 틱톡에만 없으면 돼. 안 그러면 그런 거는 뭐 스토리에 올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아, 오늘 세븐틴 정한님의 생일이시구나. 저 정한님 따로도 몇번 뵀어가지고, 정한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노래할 수 있냐고? 내가 스피커를 이쪽으로 옮겼어. 그래서 이제 노래 할수 있을걸? 왜냐면 저기 멀리 있던 거라서 이제 내가 들려야 되니까 스피커를 크게 키웠어야 됐는데, 이제는 가까이 있으니까 뭐 내가 한 살짝 사부지게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얘기 없는 걸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아. 영어로 대화하자고. Let's talk in English. Nah. 어려워. English is so difficult. 댓글이 많이 느리긴 해. 이게 그 스테이션 헤드의 좋은 점은 즉각적으로 아미들한테 반응이 오고, 위버스는 좀 느리네. 이게 근데 동시통역하고 있어서 더 느린 걸 수도 있어.
그치. 한국어가 제일 나는 솔직히 진짜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 약간 뭐 다른 언어를 뭐 잘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언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한국어가 참그 표현의 방식이 참 많은 언어인 것 같아. 너무 다양한 언어인 것 같아. 그래서 참이 한국어를 만든 여기 세종대왕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이게 영어 뭐 이제 다른 언어를 이제 해석을 할때 보통 이제 해석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해석가들마다 뭔가 특색이란 것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약간 다 질감이 약간 달라 버리니까 곡 해석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다 하나같이 다 달라. 그래가지고 난 그것도 보면 신기하고. 내가 진짜로 한번 웃어보라고? 이야. 아, 이거 다 됐다고? 알았어, 알았어. 재밌겠지. 나 이제 술을 먹여버리네, 아미들이. 있는 거다 마실까? 컵홀더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컵 받침대? 그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는 물티슈로 이러면 막 섞어서도 흘려서 밑으로 다 흡수가 되니까 아주 좋지요. 데킬라를 곁들인 음료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저는 데킬라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샴페인 플러스 테킬라 노 가요. 나 가버려요 그냥. 나랑 마시고 싶어? 뭐 주소 불러줄까? 나내집 주소 다 알걸? 다 올라와 있잖아 이미. 내 주소 다 알잖아. 유튜브에 치면 나올걸? 아마? 하지만 난 신경 쓰지 않지. 나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며 난 그냥 내 앞만 바라본다. 아미들과의 미르만스 보면서 달려가겠어. 그런 건 내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 써. 하, 그럼 뭐 노래라도 틀까? 집 주소 진짜 불러줘? 근데 진짜로 찾아면 안 된다. 노래를 들어.